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우리 이재영 대표님이 단돈 50만 원으로 우리 집 공간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네. 정기 사업 아이템을 떠올리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어요? 39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, 그 보통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전공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 전공도 제 성적에 맞춰서 선택하게 되더라고요. 내가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국영수에 맞춰서 뭐 이렇게 했는 거를 해왔더라고요. 아, 39. 그러면 40대부터는 그냥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즐기면서 돈을 벌고 싶다. 새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말 그대로 제 인생에서 전공을 버린 셈이죠. 심박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했습니다. 참그 용기와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거네요. 예. 그 처음에 그 창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였어요? 바로 대박이었나요? 바로 네, 바로 대박이었군요. 와, 제가 2017년 10월 27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 해 1월에 월 1,000만 원 수익을 냈거든요. 네. 그게 정말 빠르게 3개월 만에 그렇게 한 어떻게 셈이니까 그러지? 마케팅을 정말 아, 잘했어요. 마케팅을. 네, 그러니까 마케팅을 그전에는 다들 오프라인으로 하잖아요. 그냥 동네에서 말 그대로 뭐 풍선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. 이렇게 그렇죠. 뭐 전단지를 돌린다든지.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바로 SNS 마케팅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고. 블로그를 썼어요.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검색을 그쵸. 다들 내 하기, 땡땡 거기 예. 들어가서 이렇게 찾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게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바로 좀 대박이 났죠. 네. 그렇군요.